자, 금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의 꿈을 꾸는 교회! 아멘! 얼마나 좋은 비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겨자씨의 꿈을 꾸는 이 교회, 이 비전을 향해서 금년 한해 동안 계속 마음에 품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에 그 꿈이 꿈대로 정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의 배경은 마태복음 17장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그 시간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성경에 보니까 간질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이 간질병이 떠나갑니다. 이 간질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간질병이라기보다 귀신의 역사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는 그런 악한 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런 사역들은 계속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부탁할 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그 사이에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야,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하자.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또막 붙들고 땀이 나도록 막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귀신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실망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엎드려서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는데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또 간청을 하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질병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고쳐주고 돌려보냅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안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왜안 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이 작아서 그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그래, 내가 믿음이 작구나. 없지는 않는데 작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커지면은 역사가 일어나겠지. 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금식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충성도 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큰 믿음 요구하는 게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도 너희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니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겨자씨라고 비유하신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겨자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심을 수 있는, 땅에 심을 수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물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죠. 지금 같으면 더 작은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가장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가장 작은 씨앗, 요 겨자씨. 여러분께 오늘 겨자씨 카드를 다 드렸어요.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 메달씩 들어가 있어요. 세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알 들어가 있는 분도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바꿔달라 그러시면 또 바꿔드리고요. 세알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이스라엘 갔을 때 벌써 10여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진짜 요만한 명함 크기의 비닐봉지 안에 겨자씨가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담겨진 걸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다 드리려고 할 때, 이 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서 드리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을 때 이걸 묻는 분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모자랄까 봐 모자라. 아니, 이거 한 주먹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다할수 있습니까? 걱정을 했는데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지금 반도 안 썼어요. 반도 안 썼어.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다 드리고도 반도 안 썼어요. 아직 그대로 한 번 더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할 수 있어. 그렇게 이 겨자씨가 조그마더라고요.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한테 이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야, 조그만 믿음도 없다. 또 하나 말씀은 뭐냐면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수첩에 넣고 계속 여러분들 겨다시 보시면서 주님 이 겨다시만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면 산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산도.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물론. 근데 어떤 분이 산 속에 사는 분이 그래도 성경을 읽다가 여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산이 없어지면 경치가 참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이 산아, 말씀대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쪽으로 옮겨줘서 내 경치가 좋을지어다. 막 기도한 하도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서 산이 옮겨진 게 아니라 그 사람 번쩍 들어서 유치장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옮겨졌어. 그것 뜻이 아닙니다.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산같이 거대한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옮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내가 선한 충성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내가 십일조도 잘 드리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만 보이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만 가질 뿐이에요. 믿음만. 이 믿음을 보시고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에게 많은 꿈과 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자식 문제, 그죠? 자식 문제 대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낳았는지 의심할 정도로 정말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또 우리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이 내 뜻대로 됩니까? 뭐 직장은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도 겨자씨의 꿈을 우리가 이루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내 힘으로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겨다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한다. 이 겨다씨를 보면서 계속 겨다씨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꿈을 꾼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는 겨다씨의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죠. 꿈이 없으면 어떻게 거목이 되겠습니까? 꿈을 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겨다씨의 꿈을 꿉시다 라고 우리가 막 외칠 텐데 무슨 꿈이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꿈 얘기를 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은퇴했어요. 은퇴한 사람이 무슨 꿈이 있습니까? 이제 건강이나 잘 챙기다가 가야죠. 아유 저는요 실직했는데 무슨 꿈이 있어요? 저는 아유 정말 대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무슨 꿈이 있어요? 아 나는요 돈도 없는데 무슨 꿈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피곤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나는 꿈도 없어요. 그냥 나 일어나서 걷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달았어요. 꿈은 각자가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남은 평범한 하루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꿈 같은 일이 되는 일들이 참 많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시는 어르신 보고 오늘 아침에 지금도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어르신이 허리를 꼬부리신 분이 그 추운데 일부 예배 드리시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한참을 올라오세요. 한참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는데 정말 힘겹게 올라가시더라고요. 너무 측은해서 사실 손을 붙들고 한참 좀 같이 있었어요. 아유 그냥 힘드시죠. 예. 근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년도 그렇게 걸으실 수 있을까? 아니 후년에는? 우린 몸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쇠약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집니다. 그분의 소원은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내 다리로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분의 꿈일 거예요. 꿈이에요. 어떤 분은 휠체어에서 한번 일어나는 게 꿈인 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꿈은 각자 각자에게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꿈입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은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없는 것이 꿈일 수 있어요. 그걸 꼭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 금년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에서 낫는 꿈을 꾸십시오. 내가 나아서 여행도 가고 건강하게 봉사도 하고 말이에요. 맨날 아파서 부축받아서 예배드렸지만 이제 주방 가서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정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직장 생활도 다시 한번 하고 이런 꿈을 꾸자는 말입니다. 다시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세는 80세부터 일했다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80 안 되신 분은 나는 아직 어리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사망에서 부활이 되는 것처럼 놀라운 꿈이 어디 있습니까? 꿈 중에서 예수님은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망에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꿈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상식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담하러 왔을 때, 기도받으러 왔을 때, 기도받으러 왔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입술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저는 팔자가 그런가 봅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나 해주시죠. 기도나 해주시뇨. 여기에서 저는 빈정이 사는 거예요. 빈정이. 예. 기도나가 아니라 기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기도나 하고 가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경제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으면, 우리가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될 것 같은 일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계약될 것 같은 계약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연히 될 줄로 믿기 때문이죠. 그 당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제는 심어봅시다. 자꾸 심는 거예요. 꿈을 심으면 그 꿈은 언젠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속에 품었던 꿈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접었던 꿈들, 나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접었던 그 꿈들 한번 꺼내놓으시고 금년 안에 이 좋은 비전이 있잖아요. 한번 내가 꿈을 꾸겠습니다. 꿈을 꾸겠습니다. 40대에도 할 수 있고 50대에도 할 수 있고 60대에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역사가 금년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땅속에 그 꿈을 심었습니다. 심었으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잖아요. 땅속에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는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농부처럼. 농부는 땅속에 씨를 뿌리고 씨를 버렸다고, 씨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씨를 심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은 심은 것입니다. 심은 꿈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아도 이 꿈이 자라서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입으로 기도했잖아요. 질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간질병아 나아라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누가 보면 대단한 기도였어요. 엄청난 기도회였습니다.
그 능력 있는 제자들이 동그랗게 서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으니까 낫지 못할 병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마음에 있었으면 그들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믿지 않고 기도했어요. 또 어떤 분은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어떤 분에게 기도할 때, 지사님 믿으시죠? 그러면 믿는데요. 지사님 나올 줄로 믿으세요? 믿는다 그래요. 요번에 어려운데 잘 될 줄로 믿으세요? 자녀 문제 풀릴 줄로 믿으세요? 믿는데요. 근데 기도를 받고 나서 일어나서 가는 길에 아휴 아파라 그러면서 일어난단 말이죠. 금방 아파서 기도받고 일어나신 분이 아휴 아파라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 다 뒤돌아보면서 안 되면 어떡하죠? 마음으로 믿는다면서 입으로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작년에 강하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연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입을 정말 복받는 입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죠. 복받는 입으로. 우리가 입은 씨앗이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로 그가 한 말 때문에 그가 평가받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 안에 거대한 산과 같은 쓴뿌리 같은 게 있어서 우리 믿음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고쳐야 돼요. 입을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들으시고 들은 대로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찬양대에서도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뭐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예. 새롭게 됐어.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입술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죽겠다, 죽겠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시고. 그리고선 무슨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입으로 예언한 대로 다 되는데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난 안 될 거야 하면 안 되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죠. 입술을 고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성적 네 밑에 두 명이나 깔아놨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예. 네 같은 게 뭐 학교나 가겠냐? 아버지, 네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말고 그 아이를 향해서 가능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애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자존감이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거대한 산부터 치워버려야 돼요. 거대한 내 마음에 의심을 주고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미련하다, 부족하다 했던 그런 마음의 거대한 산부터 우리 믿음으로 다 치워내야 됩니다. 금년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또 우리 입술의 부정적인 것들 다 치워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절 교육 받고 국어 교육 받아서 문장을 좀 순화하고 세련된 언어를 배우고 예절을 배운다면 조금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본심은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 본심에 쓴 뿌리의 뿌리를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 정도 화가 나면 주먹이 나가고 너 죽고 나 죽자 했어야 되는데 주먹이 안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정도 모욕을 당했으면 전에 같으면 나 이런 모욕 당하고 못 살아 하면서 머리 다 뽑아버리고 뒹굴고 싸워야 되는데 불쌍해 보여요. 미워하지 않게 돼요. 섭섭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고 자꾸 분노하고 여기 마음이 아픔이 있고 그걸 입으로 팍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산과 같은 이 문제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요. 입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그 거대한 산을 몰아내 주시고 내 입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입술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면 전에 없던 평안함이 오고요. 전에 미워했던 대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보구나. 내가 왜 화가 안 나지? 저 사람이 왜 밉지가 않지?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 막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 진실한 곳에 의심과 불신의 뿌리가 다 뽑혀버린 사람들, 그 언어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큰 돌문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돌문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에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돌문 앞에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갑니까? 돌문은 너무나 크고 파수꾼이 있어서 우린 돌문을 열 수 없어. 사실입니다. 열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향품을 준비해 가요. 향품을. 향품 뭡니까? 신이 바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 향품을 준비해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게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돌문을 천사가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열린 돌문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무지 안 되는 거 알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걸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도 알고,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고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겨자씨의 꿈을 내가 가졌습니다. 이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 하나는 입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이건 작은 돌문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돌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돌문을 열어라 그래요. 조금 전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열 수 없는 돌문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천사가 열어줬는데,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천사가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어라.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던 여인들은 믿음으로 향품까지 준비해 갔는데,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자기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믿어라. 열어라. 그럴 때 그냥 의심 반 순종 반으로 열었더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행동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은 뿌리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남들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내가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돌문을 열어놨을 때 주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돌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돌문은 작은 돌문인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은 돌문이라고 무시해서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 불신적이고 부정적인 입술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오늘부터 새해 첫 시간부터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앞으로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하면 입이 아니라 주둥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번 강하게 한번 채찍질 해보세요. 나는 원래 그래요. 아니, 난 뒤끝이 없어요. 이러지 말고 한번 고쳐보시자 이거예요. 고쳐보자.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요. 그 아버지도 지자타다고 있지만 자기도 믿음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병행구절이 나오는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있어야 네 아이가 낳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입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맞아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어야 이 아이가 낳는다니까 부성애로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근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거 자기도 알고 주님도 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믿는다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거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겨자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겨자씨가 큰 거목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거목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주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돼서 마당에 떡 서 있네요. 아 좋다, 저 나무 갖고 뭐하지? 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어서 안식처로 삼고 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이래서 직장에서 과장님도 되고 부장님도 되고 사장님도 될 수 있어요. 박사님도 되고 교수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유능한 어떤 인재가 자기의 어떤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해서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인재가 되어야 합니까? 또 성공해야 합니까?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큰 나무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금년에 안 되던 문제가 잘 풀리고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잘 풀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왕후 자리를 걸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출근하는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해야 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옳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처를 누리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를 고마워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인정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도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젊음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때 또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이 너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겨자씨를 넣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작은 겨자씨 같지만 또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이걸 보면서 외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만들어드린 거예요. 이 가슴에 품고 주님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요 큰 믿음을 여기다가 호박씨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좀 어렵잖아요. 예. 요만한 것, 요만한 것만 있어도 된다니까. 주님 할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 요만한 믿음, 요 하나만한 믿음 요것만 주십시오. 큰 거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수박씨 호박씨만한 거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십시오 하면 그리고 입으로 심고 땅에다 심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그리고 거목이 되는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연말에 오늘 비전대로 거목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